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면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자면장 오양배입니다. 네, 오늘 뜻깊은 제15회 임자면민의 날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네이비의 기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철 꽃이 피고 국민이 잘 사는 희망이 샘솟는 신앙건설에 열정을 다하시면서 특히 우리 임자도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계시는 박우량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자면 출신이신 신안군의 김용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자면 출신이신 신안군의 김기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도읍 출신 신안군의 김혁성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의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문수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천리길을 멀다 않고 아침에 도착하신 재경 임자면 향우의 김영탁 회장님과 임은경 유성회장님, 윤세환 사무국장님, 문호식 청년회장님 외 임원 및 회원님들 함께 소개합니다. 임자 박일용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장배 신한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원 신안 튤립축제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소 우리면 발전을 위해 많은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 최상순, 박영주, 서태주 전면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임성열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자해경파출소 이인호 소장님 소개합니다. 임자초등학교 이영남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자남초등학교 홍경숙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강희 우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2014년 기가아일랜드 전국 1호를 임자도에 개설하고 지금까지 임자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KT 사회공헌팀 김삼진 팀장님, 이장훈 차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자면민날 추진위원장 홍영입니다. 나이로 치면 제약을 맞는 제15회 임자면민날 기념행사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해 주신 박우량 군수님과 서삼석 국회의원님, 그리고 내 기입은 여러분, 특히 바쁜 일정에도 고향 임자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향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면민으로서가 소통하고 지혜를 한대로 모아 화합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승화시켜서는 합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거듭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행복한 날만 계속 되기를 바라며 환영의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들 사셨소, 박우량 군수요. 오늘 징악게 날씨가 좋소. 우리 천사대교 이번에 개통하고 나서 튤립축제를 했는데 튤립축제 보고 천사대교를 보거나 천사대교를 보고 튤립축제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저맘에서 차가 밀려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한두만 명 된 걸로 봐서는 현재 농협 통계 4만 5천 명으로 보면 약 6만 5천 명 정도가 다녀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3월에 지금 임자대교가
개통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내년 10월로 생각을 했었는데 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일단 수도까지는 다리가 일단은 다 완공이 됐고 다시 수도에서 임자 나오는 다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예정대로 사업비를 적게 조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뽑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내년도 예산에도 차고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금년에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차질 없이 예산을 반영해 줘서 공기가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내후년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다리를 정상적으로 개통해서 이제 우리 인자도 사람 배 타는 것은 잊어버렸어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삼석 국회의원 참석해 주셨는데 크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다리가 개통되면서 1차적으로 금년 하반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지금 상수도 개통을 하고 임자대교 개통되는 시점에서 임자도 주민들이 그동안 제일 여름철이 오면은 걱정을 했던 물 문제만큼은 약 80억 정도를 들여서 저기 탐진댐에 있는 물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걱정 없이 물 쓰는 부분은 먹는 물, 세탁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금년 여름, 내년 여름 2년만 고생해 주시면 반드시 물 문제도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후년 첫 임자대교가 개통이 되면 그해 4월에 개최되는 튤립축제에 엄청난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만에서 20만 수준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두렵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들 하면서 우선 이번에 튤립 축제장 앞에 약 18억을 들여서 약 8,000평의 토지를 매입했고 또 그 건너편에 군유지 8,000평 합쳐서 15,000평에다가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확장을 하고 또 임자에서 이 대광에서 나가는 방산지로 나가는 도로를 포장해서 차가 밀리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산에서 대광 해수욕까지 오는 그 도로를 지금 2차선을 들어오는 2차선으로 쓰고 나가는 것은 광산 쪽으로 돌아서 나가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면서 미포장된 구간, 미확장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내년까지 해서 확장을 해서 약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오는 이 튤립 축제 관광객들에게 충분하게 좀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자 주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멈췄던 깡다리 축제도 예정대로 전장포에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 병어라든지 홍어 민어 축제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우리 저희 축제를 해서 우리 신안을 전국 최고가는 수산물 중심 지역으로 그중에서 임자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보셨지만 입장료를 받으면서 상품권으로 대파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 대파 가격이 없어서 그동안 걱정들도 많이 했는데 또 지난 4년 동안에 대파값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번에 내가 농림부에 갔더니 원외 산업과장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군수님 징합소 징해 우체소 징합소 그랬더니 서삼석 국회의원이 불러갖고 대파값 대책 세우라 해갖고 지금 세워서 대충 보존도 해줬는데 내년에 조금 군수님 대파를 좀 적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대파를 많이 심어서 폐기 처분하는 보상금을 주니 미리 그 예산만큼을 보전을 해주라. 그러면 대파를 최소한도 10% 15%를 모신계에서 고구마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준 서삼석 국회의원이 여러분들 앞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대파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 고생을 많이 해서 일부 보상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아, 뒤로 돌아갖고 인사해야지. 앞으로 인사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뒤로 돌아갖고 인사하시오. 확실하게 인사하여 박수 좀 쳐주시오. 그리고 또 이제 내후년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전남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3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3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연수시설이 없어서 우리 대광해수욕장 옆에 약 300억을 들여서 지금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내에 한 5개, 6개 시군이 지금 경합을 붙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지금 도의회의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암 출신이 지금 우리 신안군의 강력한 후보자인데, 제가 교육감 만나서 그랬습니다. 3만 명 선생님들 중에 7, 80%가 광주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 임자도다. 그리고 2021년에 다리가 준공이 되면 오기 좋고 가기 좋다. 또 밑에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우리 교직원들이 모두가 임자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제시를 했고, 또 그것도 우리 서삼석 우리 국회의원께서 목포무안 영암이 지역구니까 영암 출신 도의원이 강력하게 지금 대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시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더니 노력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뽑은 김문수 도의원이 또 도의회에서 끝까지 또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도의원한테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오면서 보니까 플랑카드를 군데군데 걸어서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임자대교 착공할 때, 지금은 이제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이정현 의원 광주에서 출판 기념회 할 때 임자도 계신 분들이 버스로 두 대나 올라가서 안 본 책이지만 책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하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 다리 놓을 때 도움을 줘서 여러분들이 다 감사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려울 때마다 임자도 면민 모두가 함께 단결했을 때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안군의 중심에 임자대교가 개통이 되면 다시 종전의 명성을 다시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송도에 있는 유판장, 송도에 있는 집합시설도 파우리에 이번에 어촌뉴딜 140억 하고 진리에 100억 해서 240억이 지금 금년도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업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 지금 송도에서 업 기반시설로 하는 데 있어서 임자도보다는 왕복 80분이 소비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앞으로 더욱 임자도 중심으로 우리 신안군 북부권의 업 전진기지들이, 업 기반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손 놓고 그래 박군수 일 잘함께 해주시오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임자도가 지도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단결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신안군 북부 지역에 업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또 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그동안 날씨가 좀 고졌는데도 임자도 면민의 날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도, 아까 우리 구동열 우리 이장 협의회장님이 다 우리 임자 면민들의 심성 그리고 덕성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처럼 이번에 나머지 지금 240억을 들여서 하우리와 진리에 투자하는 어촌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고 또 함께 해줬을 때 반드시 임자도가 새롭게 우리 중심에 쓰지 않을까,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신 분들 다 인사하다 보니까 군수가 얼마나 허리가 기다려나요. 그래갖고 허리가 빠져 나갈라 갑니다. 아무쪼록 또 재경에서 재광에서 재목에서 먼 길 찾아온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 하루 우리 임자매매 모두가 즐거운 하루 그동안 둘립축제를 하면서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음식 솜씨로는 신안군에서 임자도 따라갈 데가 없어. 그래서 오늘 배 타고 오면서도 아침을 적게 먹고 가야 쓰겠다. 임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희망으로 제가 왔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삼석입니다. 아, 갈 길은 멀고 코는 석자요. 짐은 한 짐이 아니라 한 열 짐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성원해 주신 임자 면민 여러분들께 아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15번째 맞는 임자 면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가 군수를 10년 했지만 우리 무한군에 제 이름 석자를 남겨놓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안에 와서만큼은 임자의 족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도구량 군수님께서 임자 면민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모든 사항들이 한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구량 군수님의 손에, 머리에, 발에, 가슴에 의해서 신안군과 임자면의 지도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도, 역사, 문화가 다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신성만큼은 바뀌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5회 임자 면민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계절 꽃피는 섬 잘 사는 신안을 만들고 계신 도구량 군수님과 서삼석 국회의원님 그리고 신안군의 동료 의원인 김영배 의장님과 김혁성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수 전남도 의원님 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존중하고 헌신 봉사한 공로로 오늘 수상하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면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6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면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출신 의원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신 점이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눈빛만 보아도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이 부탁하고 싶어도 부탁할 수 없었던 4년간의 산적한 과제를 오늘 참석하신 도구량 군수님과 제 동료 의원인 김영배 의장과 김혁성 운영위원장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면민의 날은 면님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모두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 즐거운 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힘찬 도약의 기틀을 다짐하는 임자 면민 전체가 미덕으로 하하는 한마당 잔칫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면민들 가정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